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간둥이 권재간입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거기다가 머릿속에 넣어줍니다. 밥상머리 토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번이랑 또 다르게 이번에는 샐러드가 있고 그리고 여기 파스타가 있어요. 이거 일상생활에서나 접할 수 있는 이런 건데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나?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소개가 늦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용렬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자, 우리 박사님이 나오셨는데 샐러드, 그럼 여기 파스타 네. 요거 먹으려고 이 자리에 온 것 같진 않거든요? 아, 물론 아니죠. 왜 저희가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귀한 거 보여드릴게요. 귀한 거요? 네, 그럼. 자, 이겁니다. 어? 잠깐만요. 귀뚜라미입니까? 자연의 선물입니다. 아주 보물이에요. 보물. 자연이 준 선물이라고요? 그럼요. 네. 그러면 이게 그럼 도처에 이렇게 막 시골에 막 널려있는 게 그게 다 보물이네요. 그렇죠. 이게 무한변신합니다. 이걸 근데 왜 갖고 나오셨습니까? 이걸로 여러 가지로 만드는데요. 오늘 네. 한번 이거 드셔보실래요? 요거요?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네. 한번 먹어보고. 상쾌해요. 이런 것이 다양하게 이렇게도 만들어지고 잠깐만요. 뭐라고요? 요게? 예. 요렇게도 변하고요. 여기도 변하고 요렇게도 변합니다. 이렇게 이 많은 것을 만드는 게 바로 이 귀뚜라미란 말씀입니까? 그렇죠. 예. 아니, 이 귀뚜라미가 어떤 귀뚜라미인가요? 아, 잠깐만요. 이거 너무 어지럽다 오늘. 그냥 귀뚜라미입니다. 그러니까 네. 농장에서 만들면요. 여기 이제 생산이 되면 이걸 가지고 네. 다양하게 가공 처리를 하면 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 만들어지고 네. 또 다른 제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소재에 따라서 네. 무한 변신 가능한 겁니다. 아, 그 무한 변신의 끝인 여기 숙취해수까지 왔군요, 여기. 그렇죠. 자, 그럼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지칭을 합니까? 그린 바이오라고 합니다. 그린 바이오? 네네. 그린 바이오, 이거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린 네. 바이오라는 얘기는. 그렇죠. 그린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그린. 녹색. 그렇죠, 고래. 녹색. 그렇죠. 소주. 아닌가요? 술 많이 드시는군요. 조금 그냥 먹자 합니다. 예, 예. 네. 그린 하면 우리가 이제 녹색 하면 그린 하면 농업. 그렇죠. 바이오는 생명. 과학기술. 네. 그러니까 농업과 바이오기술이 합쳐진 게 농산물이나 농업에서 생산되는 산물을 바이오기술을 통해서 다른 형태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그린 바이오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농업 자재도 되고 식품도 되고 식물질도 되고 신소재도 되고 이런 형태로 변화되는 것이 그린 바이오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오늘 한번 그린 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까 솔직히 살짝 닭살 돋았는데요. 별 이상이 없어요. 먹어도 티도 안 나고 뭐. 그렇죠. 예.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곤충은 안 먹어봤거든. 이게 날로 먹어도 맛있나요, 곤충? 옛날에 우리 곤충도 먹었죠. 메뚜기. 메뚜기요? 그렇죠. 아, 제가 그 시대까지는 아니라서. 그러신가요? 예. 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귀뚜라미를 갖다가요. 우리가 이제 동네에 다니는 귀뚜라미들 시골에 가면 하나씩 있고 이걸 잡아갖고 이걸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죠. 어떤 그렇죠. 겁니까, 그럼? 첨단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것도 이제 귀뚜라미 키우는데 첨단 기술이 또 그렇죠. 필요합니까? 그렇죠. 네. 농장에 일반 농장이 있고 네. 그다음에 식물공장, 스마트팜 형태로 해서 네. 최첨단 기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이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네. 특별한 식품, 신소재가 나오면 그것이 네. 이제 의약으로도 쓰이고 화장품으로도 쓰이고 약품으로도 쓰이고 식품으로도 쓰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먹는 파우더 형태로도 나오고 그러면 이게 미래 사업이군요. 그렇죠. 미래의 먹거리죠. 단백질 대체용으로 굉장히 좋고요. 네. 그래서 환경오염 요소를 줄이는데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죠. 이게 네. 미래 산업이라고 했을 때 지금 어떻게 성장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20년 같은 경우에 세계 이제 이 그 그린바이오 시장 규모가 네.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2천억 달러. 그래서 이게 1조 2천억 그렇죠. 달러면 어마어마한 그렇죠. 이게 연간 6.7% 정도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엄청 높은 굉장하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현재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 2020년에 5조 4천억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 이제 세계 시장에 보면 한 0.3% 정도 돼요. 그러나 우리나라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먹거리로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되고 또 농업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린바이오 산업은 앞으로 정부나 우리가 굉장히 육성해야 될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천연 뭐 유기질 비료 이런 것도 제가 기사로 네.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네.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곤충을 예로 들게요. 네. 곤충 같은 경우에 등냉에 같은 그 곤충 같은 경우는 그 음식물 쓰레기를 먹어요.
등에 응에 네. 예전에 들어봤습니다. 네, 저도 네. 네.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네? 그다음에 먹으면 배출하겠죠. 네? 부산물을 또 비료로 씁니다. 비료로 쓰고 네. 농약 기수 그러니까 성분이 있으면 네. 그 천연 바이오 농약을 씁니다. 그래서 그걸 농장에 쓰게 되면 화학 비료 사용도 줄이고 그러네요. 그러다 보면 환경 오염 부담을 줄이겠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탄소 중립 효과도 있고 그래서 환경을 정화하는 그런 아까 음식물 쓰레기는 쓰레기잖아요. 맞아요. 그걸 곤충이 먹잖아요. 네. 그러면 자연 정화 기능도 있고 곤충이 자기 몸을 또 던져서 또 단백질을 만들어주고 그렇죠. 또 나오는 그 뭐 배변이나 뭐 그걸 갖다가 또 사료로 비료로 쓰게 되고 네. 와 하나도 버릴 게 없네. 하나도 버릴 게 없네요. 그렇죠. 하나도 버릴 그걸 내가 못 모르고 옛날에 그렇게 발로 밟아갖고 네. 내가 진짜 그 친구들을 그렇죠. 우리 보물들을 네. 못 살게 그런 적이 있었네요. 그렇죠. 정부나에서도 이 그린바이오에 많이 힘을 실어줘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부가 올 초에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어요. 네. 그래서 그린바이오 산업 규모를 2027년까지 10조 원 정도까지 늘릴 계획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6대 분야를 하는데 네. 종자, 미생물, 동물의약품, 곤충, 천연물, 식품 소재 등 이렇게 6대 분야를 투자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 거점을 통해서 그린바이 허브를 만들어서 종합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그린바이오 이걸 갖다 접근해갖고 직접 만들려면 그 과정도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진출하는데 어떻게 좀 뭐 혜택과 뭐가 있습니까? 그린바이오 기업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서 네. 바이오 농약 비료, 그다음에 기능성 식품, 해외 인증이라든지 등록 이런 것에 종합적으로 지원을 해주고요. 네. 그다음에 수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도 현재 1개 정도 있는데 네. 그것도 한 15개 정도 2027년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또 바이오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요. 국제적인 제약, 국내적인 네. 제약, 규제 같은 게. 그래서 국내에서 좀 풀어야 될 건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에 있는 규제 같은 게 있으면 그런 정보를 또 기업에서 전달을 해줘서 상호 인증이 가능하도록 그런 제도도 이제 서포트 해주는 정책을 하고 있죠. 와, 나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요. 집에서 귀뚜라미를 막 키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네. 드네요. 키우는데 어려워요. 어렵죠. 아, 그렇죠. 그렇죠. 아무나 키울 수 있으면 누구나 하겠죠. 이것도 첨단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저기 있는 거야. 야, 지금요. 저희가 지금 0.3% 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네. 자, 앞으로는 이제 더 많은 뭐 지원과 네. 육성과 네. 그리고 화이팅 넘치는 에너지로. 네. 이제 또 내년이 되고 후년이 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써 주십시오. 그래야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또 하나의 지식 그린바이오입니다. 너무나 쉬운 단어고 귀에 익숙한 단어잖아요. 그린바이오. 근데 이 그린바이오에 대해서 오늘 면밀히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우리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귀뚜라미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보물인지 그렇게 배워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래 먹거리 그린바이오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그린바이오 교수님 네? 오행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겠네. 자 제가 운 띄워드리겠습니다. 그 그린바이오가 린! 이젠 뜹니다. 오! 린 이제 뜹니다. 바! 바삭바삭한 식품들도 이! 이제 그린바이오로 통할 겁니다. 오! 오늘부터 그린바이오 시작!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요 우리 밥상머리 토크죠. 근데요 오늘 그린바이오에 대해서 또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그러게 우리가 먹는 음식들 요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장차는 우리나라 그리고 더 크게는 우리 지구를 생각하는 그런 밥상머리 토크가 된 것 같아서 저 역시도 많이 배우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즐거우셨나요? 아 즐거웠습니다. 교수님 우리 그린바이오 주제가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있어요? 뭡니까? 그린바이오 같이 바이바이야 하나 둘 셋 그린바이 바이바이야 그래요 안녕하세요 맥주 한 잔을 좋아해요 그렇죠 맛있죠 맛있어요 당근 오늘 진짜 나 깜짝 놀랐어 옛날에 메뚜기 안 드셔보셨어요? 메뚜기를 그냥 어디 가니까는 그걸 판 거가 있어 그걸 먹어봤는데 저는 그걸 몰라요.